건조할 계절이 와도 찬바람이 불어도 골이 뚝뚝 떨어지는 피부를 만드는 이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랍니다. 안녕하세요. 미소제인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 미인이신 거 아시죠? 제가 지난번에 미소제인 채널의 애청자님들의 이름을 1번 엔젤, 2번 천사, 3번 미인으로 제가 커뮤니티에 올려드렸는데요. 가장 많이 투표하신 분이 마지막 세 번째 미인으로 가장 많이 거의 70% 넘게 투표하셨더라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미인이시랍니다. 미남이나 미녀나 모두 미인이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에게 가장 미인이신 거 아시죠? 오늘부터 어디 가셔서 나 미인이야, 남자분들도 나 미인, 미남이야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 거 아시죠? 앞으로도 여러분들 제 채널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또 도움 되셔서 더 미인 되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아침 저녁으로 약간 찬바람이 불잖아요. 이럴 때 되니까 저도 피부가 약간 트러블도 올라오려고 하고 건조해지려고 약간 푸석해지려고 하고, 특히 요즘에 속건조 피부 잡는 게 관건이잖아요. 이럴 때 하면 정말 진짜 꿀 떨어지는 그런 피부를 만들 수 있는 팩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 드릴게요. 이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건 바로 꿀인데요. 꿀을 활용한 화장품들도 되게 많잖아요. 저도 이런 벌꿀이 함유된 화장품을 쓰고 있는데요. 그 정도로 꿀이 피부에 정말 좋고요. 비타민 A, B, C, D까지 들어가 있고요. 아미노산도 풍부하고요. 프로폴리스라는 피부의 면역과 노화를 늦춰주는 영양까지 풍부하기 때문에 정말 이 꿀이 꿀 피부 만드는데 기본적으로 정말 좋은 성분인 것 같아요. 특히나 요즘에 환경오염으로 벌들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고 하잖아요. 벌 개체가 줄어들어서 이 꿀도 굉장히 희귀할 수 있는데요. 이런 그냥 여러 가지 꿀들 사용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제가 이 벌꿀을 활용할 거예요. 다 괜찮고요. 그리고 사양꿀도 다 괜찮답니다. 밤꿀은 안 돼요. 너무 색깔이 진한 까만 밤꿀은 자칫 피부를 갈변 현상을 일으키게 할 수도 있답니다. 그리고 지금 베이킹소다 식초팩이나 이런 팩을 하고 계시면은 각질이 많이 벗겨지고 그랬을 때 이 각질이 많이 제거된 상태에서는 그냥 하시면 되는데요. 욕실에서 이제 세안하기 전에 이 꿀에다가 베이킹 식소다, 저는 이런 통에다 넣어놓고 꿀 한 스푼 있으면 되고요. 요 조그만한 스푼 있잖아요. 작은 스푼을 약 반 스푼 정도 덜어서, 그래서 여기를 딱 꿀이랑 한 스푼이랑 이렇게 섞어줘요. 이렇게 섞어준 다음에 제가 지금 세안하고 있거든요. 이 세안한 얼굴에 두 가지를 섞은 거를 얼굴에 싹 발라줘요. 이건 초간단한 게요, 욕실에서 바로 하셔도 돼요. 식소다 성분과 같이 피부 각질을 제거할 때 자극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벌꿀 성분이 각질을 제거하면서도 피부의 자극도 완화해 준답니다. 그래서 각질 제거도 되고 피부 보호도 되면서 또 잡티까지 사르르 녹여주면서 초간단하다는 거. 이렇게 해서 약 5분에서 10분 정도 후에 세안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꿀 떨어지는 팩을 또 해줄게요. 저는 요즘에 이 팩을 사용하면서 각질 제거를 따로 구입해서 사용하지 않는답니다. 각질도 싹 녹여주고 잡티까지 녹여주는 이중 효과가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요. 욕실에서 아니면 우리가 세면대 앞에서 약 5분 정도 금방 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양치질도 하고 또 이러고 있다가, 근데 이때 베이킹소다 성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안 닦아내도 미온수로만 살짝 세안한다면 깔끔하게 씻어진답니다. 그럼 저는 5분 후에 세안한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 제가 세안을 하고 왔는데요. 다시 빈 용기 준비해 주시고요. 벌꿀, 저는 벌꿀 이거를 한 스푼 쭉 짜서 가득 용기에 담아 주시고요. 여러분들 이거 있으시죠? 집에 바세린. 이건 반드시 바세린이 피부에 잘 맞으신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겠죠? 똑같이 이렇게 한 스푼 정도 잘 섞어준답니다. 너무 많은 욕심 안 내시길 바래요. 1:1 정도만 섞으시면 되고요. 나는 여기에 조금 더 욕심을 낸다 그러면 주로 사용하시는 페이스 오일 있잖아요. 저는 이 호호바 오일 잘 사용하는데요. 이 페이스 오일도 몇 방울, 이렇게 몇 방울만 떨어뜨리면 돼요. 한 5방울 정도. 그리고 저는 이런 벌꿀 에센스 있잖아요. 이런 에센스도 그냥 평소에 사용하시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쭉 한번 쭉 떨어뜨려서 잘
잘 섞어준답니다. 평소에 사용하시는 에센스, 페이스 오일 이런 거 다 사용 가능하고요. 그리고 미강류 같은 걸 같이 섞어주셔도 된답니다. 올리브 오일, 코넛 오일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내 피부에 잘 맞는 오일 그리고 에센스를 이렇게 싹 섞어줘요. 지금 베이킹 소다와 꿀만 섞어서 이렇게 한 5분 정도만 해도 피부가 정말 매끈매끈하거든요. 여기에다가 영양과 수분과 보습까지 더해서는 바세린과 꿀과 페이스 오일, 에센스까지 다 섞었는데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스파츌러를 해주셔도 되고요. 손으로 싹 발라줘도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입팩하실 때 너무 많이 만드셔서 욕심 많이 안 내시길 바래요. 왜냐면 한 스푼 좀 안 되게 이렇게 섞어도 충분하거든요. 어느 누가 해도 정말 진짜 꿀이 뚝뚝 떨어질 수 있는 팩이랍니다. 제가 이렇게 바르고 약 20분 정도 있으니까 꿀이 뚝뚝 떨어질 것 같은 피부 주름까지 싹 지워지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바세린이 피부에 잘 맞으신 분들, 저는 연약한 아기 피부 케어 이 바세린을 사용하는데요. 거의 오일류 또 모르니까 내 피부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미리 이렇게 턱 아래쪽에 알레르기 민감 테스트 하신 다음에 사용하시고요. 바세린이 안 맞다 그럼 바세린 빼고 꿀, 페이스 오일 그리고 내 피부에 잘 맞는 에센스 이런 걸로 넣어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벌꿀과 내가 사용하고 있는 미강류, 올리브유, 코코넛 오일 사용하셔도 된답니다. 꿀이 피부에 정말 좋잖아요. 우리 피부에 노화 방지를 하는 결정적인 성분이 정말 많고요. 영양분 많아서 피부를 보호해주고 또 영양과 수분까지 꽉 채워주는 그런 효과가 있답니다. 오래전부터 피부를 위해서 많이 활용됐으니까요. 안 좋을 수가 없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 벌꿀도 피부 알레르기 있으신지 테스트하신 다음에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벌꿀 들어간 팩 하면 보통 20분 정도 하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오일팩이나 아니면 바세린 이런 팩들은 팩한 다음에 세안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이럴 때 이 티슈 한 장으로 얼굴을 꾹 눌러주고요. 보이시죠? 눌러주면은 이렇게 녹은 성분들이 이 티슈에 쫙 먹어요. 그리고 반대쪽 이렇게 꾹꾹 눌러주면은 쫙 먹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세안을 하면 훨씬 빨리 쉽게 세안하실 수 있답니다. 그리고 피부에 나쁜 성분, 안 좋은 성분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냥 거품 세안 안 하셔도 미온수로만 세안하셔도 되는데요. 약간의 미끈거림 그리고 미세한 잔여물이 싫으시면 거품을 쭉 내서 거품으로만 풍성하게 해서 얼굴에 살짝 바른 다음에 씻어내시면 된답니다. 세안을 하고 왔는데요. 처음에 제가 팩하기 전에는 약간의 이렇게 푸석하면서 약간 불긋불긋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팩을 하고 나면 피부 진정 효과도 있답니다. 쏙 들어가면서 피부가 정말 매끈해지고요. 정말 촉촉해졌어요. 다른 거 안 발라도 되게 얼굴 당김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건성 피부라 이런 바르던 에센스 있잖아요. 그래서 바르고요. 페이스 오일도 바르고요. 여러분들 평소에 바르시는 기초 제품 다 바르시면 된답니다. 하지만 저는 기초 제품을 세 가지 이상은 너무 과하게 안 바르시는 걸 추천드려요. 바세린을 활용한 꿀팩, 꿀이 뚝뚝 떨어지는 꿀팩. 찬바람 불어도 푸석해도 미인이 되실 수 있도록, 이미 미인이지만 더 미인이 되실 수 있도록 도움 되시길 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즐거운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앞쪽에 더 유익한 영상들 많이 보실 수 있답니다. 미인님들 안녕.